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네, 아주 화창하고요. 바람도 살짝 부니까 날씨가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늘푸른 꽃농원에요. 신상 화분, 앞전에 있는 화분 다 완판되고요. 다시 새로운 화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화분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구독자분께서 네, 이렇게 자막 처리를 하고 또 명함을 보여드려도 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겨서요. 이렇게 명함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늘푸른 꽃농원 여기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이라는 늘푸른 꽃농원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또 자막도 처리하겠습니다. 5만원 이상 무료 택배가 가능하고요. 여기는 둘째, 넷째 화요일 휴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화분 소개 들어갈게요. 여기 앞전에 나갔던 캐릭터 화분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완판되고 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부 다 화분이 국산이고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내놔도 아주 아이들이 잘 크는 그런 화분입니다. 여기 1번입니다. 이 아이는요. 가로 세로가 네. 가로가 9cm이고요. 네, 세로가 네. 11cm입니다. 이 아이가 번호가 1번으로 들어갈게요. 금액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앞전에 18,000원에 나갔던 화분보다 사이즈가 조금 크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0.5mm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한 1cm 정도가 아마 이 화분이 큰가 봐요. 그래서 여기 2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1번이고요. 1번이고 이 아이는요. 2번입니다. 캐릭터 화분 2번이고요. 그리고 요 화분은 3번입니다. 4번이고요. 귀엽죠? 네. 5번이고요. 6번. 7번. 8번. 9번. 네, 10번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화분 요 화분이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입니다. 네, 이 아이 번호는 전부 다 1번입니다. 첫 번째 화분이고요. 1번에 1번, 1번에 2번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여기 2번은요, 캔디 화분인데, 예쁘죠? 캔디 화분이고, 여기 이렇게 사각 스타일입니다. 사각 화분인데요. 가로가 7cm이고요. 여기 세로는 굽다리 포함 11cm입니다. 7cm, 11cm. 번호는 2번입니다. 2번에 첫 번째, 요런 화분입니다. 캔디.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4번이고요. 5번, 6번, 7번, 8번, 9번, 여기가 10번입니다.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 총 번호가 2번입니다. 2번에 요 아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입니다. 네, 요 화분 가격은 26,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7cm, 11cm입니다. 2번이고요. 네, 요렇게 캔디 화분이 아주 예쁘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요 화분은요, 또 캐릭터 화분인데 요 번호가 3번입니다. 앞에 아이보다 조금 사각 화분인데 사이즈가 조금 적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 금액은 18,000원이고요. 3번입니다. 여기가 9cm이고 여기 굽다리 포함 10cm입니다. 1cm 정도 차이 나죠. 번호는 3번입니다. 3번이고 1번 18,000원입니다. 2번 그리고 3번 요 아이 4번이고요.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이고요.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이고요. 여기 16번입니다. 17번이고요. 요 아이가
18번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 아이가 9번이에요.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 아이 16번, 17번, 이 아이까지 18번입니다. 네, 18종류가 있습니다. 이 아이 총번호가 3번에 18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새로 들어온 아이들인데요. 풍경화분입니다. 4번이고요. 가로가 12cm, 세로가 11cm입니다. 여기 사이즈가 아주 큰 아이들입니다. 네, 입구가 넓어요. 사각화분 스타일인데 3만원입니다. 네, 앞전에도 이 화분이 다 나가고요. 지금 새로 들어온 화분입니다. 4번이고요. 번호는 1번입니다. 요 아이가 1번 3만원입니다. 2번, 네, 4번에 2번입니다. 3번, 4번이고요. 5번, 6번, 7번, 8번, 9번, 요 번호도 좀 기네요. 10번입니다. 10번, 11번, 요 아이 12번입니다. 13번이고요. 요렇게 숫자가 보이도록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그리고 15번입니다. 15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4번입니다. 1번, 2번, 가격은 3만원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입니다. 네, 요렇게 4번에 15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주 큰 화분인데요. 네, 큰 화분인데 롱분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가로가 15cm이고요. 여기 밑에가 잠깐 치워 볼게요. 이렇게 길게 롱 화분 스타일인데 32cm라고 합니다. 네, 아주 화분이 이쁜 화분인데요. 아주 대품, 아주 멋스러운 그런 수영이 있는 화분 아이들을 심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이 아이 번호가 총 5번입니다. 5번이고 1번입니다. 1번인데 이렇게 아주 멋스러운 롱 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육아가들을 심으면 이런 화분들이 굉장히 아이들 미모를 돋보이게 하는데요. 이 화분은 되게 대품을 심으면 멋있는 화분입니다. 1번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3만원이라고 합니다. 1번. 가격대가 좀 거하죠? 13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2번입니다. 2번인데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위에는 옆에는 1번은 원형 스타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 3, 4번은 사각 화분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는 여기가 높이가 조금 낮아요. 2번입니다. 사이즈가 제가 자막으로 처리할게요. 2번입니다. 13만원이고요. 3번 사각 화분 스타일인데요. 분홍색 꽃이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여백개미도 있고요. 네, 나비 두 마리가 있어요. 3번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라 화분, 보라색 꽃이 있는 화분. 네, 4번입니다. 이 아이가 총 번호가 5번인데요. 자, 지금부터 5번에 1번, 2번, 그리고 3번. 아주 사이즈가 큽니다. 3번. 그리고 4번입니다. 네, 4번이에요. 4번. 그리고 이 5번 때는 아주 대품 신기 좋은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색감이 아주 이쁜 화분인데요. 6번입니다. 6번이고 가로가 8cm, 세로가 굽다리 포함해서 9cm인데요. 이 화분 참 이쁘네요. 6번의 금액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번호가 1번입니다. 2번이고요. 조금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네요. 2번이고요. 여기는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그리고 5번, 6번, 여름이라고 시원한 색감이 많이 들어왔네요. 6번, 그리고 7번, 요 아이가 7번입니다. 요 아이는 주황색 8번, 뒤에 있는 아이가 9번입니다. 네, 요건 디자인이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번호가 이렇게 다르게 매겨졌는데요.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6번에 9번까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뒤에 있는 아이까지 9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호는요, 7번입니다. 이거는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10cm이고요. 금액은 8,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7번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다섯 종류 색감이 있대요.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홍색이 있고 보라, 파랑, 여기는 카키 계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런 푸른 계열, 이런 화분 다섯 가지 색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 번호가 7번이고 금액은 8,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화분이요, 조금 앞에 소개했던 네, 6번 화분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은데요. 8번입니다. 요 화분 색감이 예쁜 화분인데요. 금액은 14,000원이라고 합니다. 8번에 1번 14,000원이고요. 가로가 7cm이고 세로가 8cm라고 합니다. 곱다리 포함해서요. 그래서 7cm, 8cm, 14,000원이고 번호는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8번에 1번 네, 초록 색감이고요. 2번 제가 들어볼게요. 3번 그리고 4번 예쁘죠? 네. 아우 너무 예뻐요. 화분이 정말 고급져요. 네. 5번입니다. 네, 요런데 아이들 심어놓으면 너무 아이들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이고요. 자, 그 다음 번호는요. 9번입니다. 네. 요 화분도 참 예쁘죠? 가로가 11cm이고요. 세로가 12cm입니다. 총 번호는 9번이에요. 9번에 1번 그리고 2번, 3번입니다. 4번, 5번입니다. 이렇게 조금의 사이즈 차이는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가 11cm, 세로가 12cm. 1번, 2번, 3번, 4번, 네, 5번입니다. 네, 총 번호는 9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너무 예쁘죠? 너무 이뻐요. 여기 번호가 총 번호가 10번입니다. 요 사이즈가 5cm, 5cm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심을 수 있는 아이인데요. 너무 이쁩니다. 금액은 18,000원이고요. 토우 화분이에요. 네, 요렇게 양쪽으로 심을 수 있도록 여자아이가 있고 이렇게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금액은 18,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원하시는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를 원하시면 말씀하셔서 이렇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11번입니다. 네, 색감이 아주 예쁜 아이인데, 적은 아이들 신기에 네, 소분 스타일입니다. 여기는 가로가 10cm, 세로가 9cm입니다. 이렇게 11번이고요. 금액은 6,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종류 색감이 이렇게 있어요. 네, 금액은 6,000원이고, 번호는 11번이라고 합니다. 네, 적은 아이 신기에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요 아이들은 토우 인형 화분인데요. 네, 여기가 9cm이고 8cm. 네, 8cm 세로 가로가 8cm, 세로가 9cm. 요 화분은 네, 12번으로요. 금액은 26,000원이라고 합니다. 26,000원이고요. 여기는 분홍색 저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 저고리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두 종류 아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2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화분은요, 13번인데 요렇게 9cm, 가로가 9cm, 7cm라고 합니다. 벽걸이용이에요. 이렇게 끈이 묶어져 있어서 이제 다육아가 심어서 벽에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금액은 26,000원이고요. 아주 개구쟁이 아기가 네, 이렇게 웃고 있는 아이입니다. 26,000원이고요. 금액은 금액이 참 26,000원이고 번호가 13번입니다. 13번 9cm, 7cm 그리고 14번인데요. 요 아이는 다육아가 신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14번이고요. 여기가 가로가 15cm, 가로가 15cm, 세로가 9cm라고 합니다. 귀엽죠? 네, 예쁩니다. 이게 금액이 3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내 아이가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네, 14번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요, 15번인데요. 15번 아이입니다. 15번 아이인데
다육아가 신기에는 가장 좋은 사이즈 같아요. 네, 가로가 10cm, 세로가 8cm입니다. 이 아이는 1번인데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쪽으로 이렇게 아이가 토 인형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아이예요. 네. 요런 아이들 다육아가 심으면 너무 예쁘죠? 네. 15번인데 이렇게 멋스러운 문양도 들어가 있어요. 15번에 1번입니다. 금액은 2만원입니다. 위에 모양은 요렇게 원형, 타원형에 가까운 요런 사각에 가까운 요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이고 아주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2번입니다. 2번요. 그리고 3번입니다. 3번. 뒤쪽으로 두 아이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3번이고요. 이 아이는 하나에만 있는데 4번이고요. 이렇게 다육아가 신기에는 참 좋은 사이즈 같아요. 이렇게 주황색 꽃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번입니다. 5번. 이렇게 예쁜 개구쟁이 여자아이가 있는 아이 5번이고요. 네, 5번입니다. 금액은 다 2만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6번입니다. 6번요. 번호가 좀 많네요. 그리고 7번입니다. 7번. 이렇게 앞에 이렇게 문양도 있어요. 7번. 그리고 요 아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8번입니다. 이렇게 문양도 있고 요런 모습을 한 아이예요. 8번이고요. 디아이 보여드릴게요. 디아이 9번입니다. 요 아이 예쁘죠? 네. 귀여워요, 요 아이.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꽃이 붙여져가 있는, 빨간색 꽃이 붙여져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가 9번이고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아이가 이쁘네요. 9번이고. 요 아이는 10번입니다. 10번. 아유, 너무 귀여워요, 얼굴이. 너무 귀엽다, 얼굴이 진짜. 10번입니다. 네. 아우, 이쁘네요, 진짜. 11번입니다. 여기는 그냥, 요 아이만 있고요. 11번요. 금액은 똑같이 2만원입니다. 요 아이 2만원이라고 합니다. 12번이에요. 어머, 요 얼굴 그림이 있어요. 12번입니다. 12번요. 그리고 13번. 요 아이 13번이라고 합니다. 13번. 여기, 이렇게 숫자도 적혀 있네요. 4번이라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수제가 되니까. 여기가 14번입니다. 네, 요렇게 매달려 있네요. 요렇게. 만든 게 되니까 확실히 이쁘다. 그죠? 14번입니다. 14번. 이 총 번호가 여기는 15번입니다. 15번에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뒤에 9번. 이렇게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네,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번입니다. 요렇게 14번까지 있습니다. 총 번호가 15번입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요 아이 빨간 머리 앤 화분이에요. 사각 화분인데 요거 조금 사이즈가 크네요. 16번입니다. 아, 예쁘죠? 네, 사각 화분 예뻐요. 여기가 가로가 10cm이고요. 10cm, 여기가 14cm입니다. 빨간 머리 N인데, 예뻐요. 1번입니다, 1번. 예뻐요, 개인적으로. 1번. 2번. 요런 디자인이고요. 2번. 16번에 2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3번. 3번입니다, 요 아이. 3번. 그리고 4번. 4번이고요. 5번. 5번입니다. 이렇게 16번에 네, 1번, 2번,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5번입니다. 이렇게 번호가 16번에 5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수제 화분, 아주 멋스러운 화분인데요. 3만원입니다. 요 화분이 다육아가들 심어놓으면 아주 멋스러워요. 17번이고요. 가로가 16cm, 세로가 15cm인데 가격은 3만원입니다. 1번입니다. 17번에 1번. 요런 디자인이에요. 위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7번에 1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2번입니다. 2번인데 요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네, 좀 멋스럽죠? 네, 2번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자연스러운 멋스러운 화분인데 18번입니다. 요 번호가 없어요. 18번인데 가격대가 16,000원이라고 합니다. 요런 색깔, 요런 색감, 요런 색감 세 종류가 있대요. 네, 요렇게 요 아이도 있고 요런 식으로 16번입니다. 금액은 18번입니다. 죄송합니다. 18번의 금액은 16,000원입니다. 18번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조금 가리고요. 여기 번호가 19번입니다. 요 아이 별거리용이죠? 토이 인형이 너무 귀여워요. 19번인데 가격대가 1번입니다. 19번에 1번. 여기 이렇게 별거리용으로 걸 수 있도록 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로가 9cm, 세로가 6cm인데요. 두 아이를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가 있고 꽃도 그려져가 있고 원형이입니다. 이 아이는 원형은 1번이에요. 19번에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는요. 19번에 2번입니다. 뒤에 모양은 사각이에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를 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가로가 9cm, 세로가 6cm입니다. 이렇게 19번까지 있거든요. 너무 토 인형이 이쁘죠? 네, 19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미 제가 장사하는 것 같아요.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미미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